아, 이번에 그 주류 회사를 다니시는 차장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어, 주류 회사? 예, 예. 궁금했어요. 주류 회사 다니면은 주량이 얼마나 술을 되실까? 많이 드시는지. 네. 어, 성함이 또 상당히 특이하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해? 어, 여기서 다 얘기하면 남은 뭔 얘기를 하 오시자마자 유키 하고 푸시고 바로 어! 오셨네, 오셨어.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그 유꽃비. 네. 아, 예, 예. 이쪽, 예. 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뭔가 연달아 만나보니까 약간 이제 내공이 있으셔 보여요. 어, 네, 느게 네. 벌써.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달고 달았죠. 야.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사까지 소문난 악바리 근성, 깡 하나로 업계를 평정한 주류회사 유꽃비 차장님이십니다. 아, 맞습니다. 예. 지금 한 14년 차 정도 됐고 아, 오래되셨네요. 우리 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악 하나, 깡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워킹맘입니다. 아. 네. 주류 회사에 다니시니까 아, 네네네네. 술을 좀 꽤 하시나요? 아, 이게 상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술 못 드시는 분 만날 먹어요. 때는 이제 콜라 이런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잘 드시는 분 만났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 주종도 또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이 자리까지. 아니 그 주류 회사에 달려면 일단 술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않죠. 전혀 못 하신 우리 큰자기 같은 님 분들도 계세요. 계세요? 승진은 못 하죠. 그 자리에 그냥 계시긴 한데 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 계시긴 뒤에, 하세요. 이 주류 회사는 좀 회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저희 회사 회식은 고깃집 냉장고에 있는 저희 제품 다 마시고 쿨링 안 되어 있는 제품까지 다 마셨어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 시간에 몸에서 술 냄새가 나도 뭐 어제 술 마셨어? 이런 거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제 술 안 마셨어? 우리 술 응원 안 한 거야? 우리 술 응원 응원해야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 아니 그 사실 유퀴즈 섭외 받고 좀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네. 왜요, 왜요? 제가 유재석님을 진짜 너무너무 네. 사랑해요. 아, 그래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가 언제냐? 네. 오늘이요. 아, 오늘? 팀장 승진했을 때보다 더 기뻐요. 아, 그래요? 네, 네. 큰자기님 뵐 수 있어서. 또 같은 유씨네요. 어, 그러시네. 어, 어디 유씨죠? 아, 저는 묘금도예요. 어, 저 묘금도예요? 아, 그래요? 어, 묘금도가 어머, 많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어머. 어머. 결혼은 못했겠다. 어,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한 네 개를 터뜨리시네요. 아니 그 팀장 되니까 좀 좋은 건 뭐고 좀 약간. 아, 팀장 되니까 정말 딱 좋았던 게 저는 제 방이 생겼어요. 크기는 여기 저희 지금 계신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네, 생년상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게. 아, 혼자서. 네. 네. 아, 혼자서. 네. 네. 누가 갑자기 보고하러 들어오면 근데 당황. 에어컨 틀어야죠. 에어컨 틀어야 되긴 하는데 저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죠. 나쁜 점이 또 있다면 뭐가 좀 나쁠까요? 저는 그대로 유꽃비인데 이제 팀장이라는 그 직책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직원분들이 아. 말도 먼저 좀 안 걸고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1대1로 말했을 경우에는 뭐 다 다이어트 한대요. 무슨 30명 다, 남자거든요. 다 다이어트 한대요. 어떤 애는 아빠가 기다리고 있대요. 아빠랑 저녁 먹기로 해서 저랑 못 먹는다고. 팀장님이 같이 밥 먹을까라는 건 어떠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아까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정도. 그날은 점심은? 아니요, 팀장님 가시고 따로.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요. 그 2년 전에 제가 팀원이었을 때 아, 팀장이 술 마시자고 하면 진짜 정말 싫어요. 왜요? 네. 뭐가 싫을까요, 이렇게? 뭐 좋은 얘기할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시원하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거고 아이 시원해!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아우 시원하다! 네.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마실 수 있다? 네, 뭐 소고기 사주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소고기? 네, 회나 소고기 회나 소고기 불중요 돼지는 못 가요. 아, 그래? 아, 돼지는 못 가요. 아, 돼지는? 차장님은 몇 시쯤 갑니까, 보통 그럼 회식 가면? 잘 안 가요. 집에 잘 안 가요. 아, 끝까지 있어요? 네. 가라! 좀 가! 이럴 때까지 있어요. 아, 계속 있어요? 네. 오, 차장님 여러모로 직장 생활하는 거. 왜 안 가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높은 분이 계실 땐 일찍 가고 저보다 제 동생. 아니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직급이 위에 이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이 반대로 이 후배들
이 직원들 눈치를 볼 때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가가고 싶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젊은 모습 보여주려고 뭐 아무노래 챌린지 이런 거 하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꼰대 같은 걸 해도 싫어하고 저게 뭐 아무노래 이거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일단 안 해줘요. 애들이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니까요.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원이라면 굉장히 좀 다가가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깐 보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길게 보시면. 저는 만약에 누나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육급비님 같은 스타일은 저 굉장히 좀 잘 따르거든요. 그래요? 누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고 네. 그런 얘기도 잘 듣는데 육급비님이 동생이에요, 한 살. 아, 그래요? 저는 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뭐. 누나라고 기억에 남는 영업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저가 그 경쟁사, 그 본사 앞마당에 본사 근처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곱창집이에요. 그 예전에 무슨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저희 제품을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품을 한번 입점시켜보자라고. 쉽지 않던데. 실제로 그냥 저는 좀 무대포 스타일이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일단 처음부터 저의 노하우는 본론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아라비안 나이트 전법으로 재밌는 얘기를 계속. 요새 뭐 어떤 거에 관심사만? 신문 보고 계시길래 거기에는 기사 부동산 관심 있으시구나. 저도 있는데 부동산 소스 몇 개 딱딱 던져드리고 그랬더니 넣어주셨어요. 뭐라고 얼마 만에? 뭐 몇 번 안 찾아뵀는데 넣어주셨어요. 왜냐면 네가 나를 속이거나 거짓말 안 할 사람인 게 벌써 얼굴에 보이고 예, 너가 너를 믿고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제 앞에서 직접 제품 넣어주라고 전화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큰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진짜? 네네네. 큰아버님이 됐어요, 과장님. 혹시 좀 좋겠어. 전국에 좀 가족들이, 그런 친척들이 좀 굉장히 많나요? 저요? 아빠가 너무 많아요.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요새 안녕 안 하세요? 어머니! 식사 중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셔가지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게 지금 살아남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화가 있어요, 사실. 뭐예요? 제가 마케팅에 사실 좀 잠깐 몸을 담갔었는데 그 당시에 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포항에 계신 소맥 아줌마가 되게 올라가셨죠. 맞아. 그분을 활용해서 뭔가 바이럴 영상을 찍고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네. 그래. 기획을 했는데 네. 거기 경쟁사분들께서 이미 계약이 되신 거예요. 어머나. 그분이랑 모델 계약이. 네. 그래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다른 계열사에서 오신 본부장님께 저희가 포항 소맥 아줌마 섭외하려고 했는데 이미 경쟁사랑 하셨다고 하셔서 차선책, 신당동의 욕자라는 그 외국인을 섭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화를 대뜸 내시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 뭐 본인께서 몸담았던 그 조직이었으면 가서 어떻게든 해왔을 거다. 네. 그러시는데 지지 않겠다. 네. 본부장님께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날 바로 출발해서 포항 갔어요. 저 가서 이거 메이드 할 때까지 안 올게요. 그래서 그 처음 가는 고깃집 가서 2층짜리 고깃집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층 오가면서 열심히 고기 날라다 드리고 서빙하고 치우기도 하고 근데 뭐 안 쳐다보시죠, 사실. 관심도 없으시죠, 이미 경쟁사랑 얘기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되게 닮은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딸이다. 100% 이 사람은 딸이다. 여기다. 알았어. 눈빛이 바뀌었네. 중간. 딸이다. 그래서 그 따님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막 공략을 했죠. 근데 나중에 따님께서 엄마한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네, 그래서 영업 다 끝나시고 12시 반? 막 그때쯤 제가 막 설득을 했죠, 이제. 저도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주머님, 여사님 위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장고의 시간이 있으셨지만 경쟁사에도 이제 구두 계약이셨어가지고 유선상으로 나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곳 타고 해볼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정말 급하게 갔으니까 종이에다가 뭐 간이로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걸 썼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 본사에서 다음 날 오실 거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이렇게 했다간 다시 또 놓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숙박업소 가서 모델 계약서, 저희 진짜 모델 에이전시에서 받은 모델 계약서 작성해서 동특이 기다렸다가 다시 가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경쟁사 공사분들께서 당연히 오죠.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열받는 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곤란하신 일이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도 있잖아요. 이미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경쟁사에서 다시 해갔습니다라고. 아. 그러면은 그 상대방 쪽에서도 유엽비씨는 맥이시네요. 아니, 선생님,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맥이나요? 이렇게 맥이나요? 이렇게 맥이에요. 유꽃비 씨를 알고 계시겠어요? 아니, 그 약간 네, 아세요. 역으로 솔직히 화가 나지만 스카우트. 오히려 네, 스카우트 제의가 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근래에는 없는데 입사하고서 1년 차 때 글로벌 세계 1위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네, 바보죠. 왜요? 바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갔어야 뭔가 되는데 뭔가 그냥 의리를 지키고 싶었구나.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속해 있던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조직이 너무 좋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쪽에서도 우리는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인데 그러니까 1년 차 꼬맹이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인사 상무님인가 이사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만나 뵀어요. 근데 거기는 또 좋은 레스토랑이 있으시더라고요. 따로 뭐 프라이빗하게 그래서 거기로 저를 초대하셔서 진짜 무슨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식탁 긴 식탁에 저와 그 이사님 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영화같다. 영화같지 진짜. 우리 아까 대리님이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대리님이 그게 좀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뭐 질러야죠. 왜냐면은 대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원체 다른 회사 가시는 것도 사실 용이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은 본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 숫자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네. 질러라. 그러면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 불러주시면 돼요. 아유 압류 압류 그래서 해야죠. 아 근데 간단하네. 본인도 이제 영업일을 좀 하고 계시니까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홍대를 가든 이태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음식점 안을 뭐 성냥팔이 소녀처럼 다 들여다봐요. 우리 술 먹고 있나? 저희 술 마시고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쳐다보다가 싸움 날 뻔하고 막 왜 쳐다보냐고 막 좋아서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왜 쳐다보냐고? 그럼 사이다 보내드려요. 아 제가 고마워서 여기서 일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니 그 저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네. 어떤 후배가 조금 마음에 드시는지 오너십 가지고 이제 뭐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면 싫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래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진짜로 이제 저희 같은 좀 혼대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요거 해보면 어때요 저거 해보면 어때요라고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되게 예쁘게 보이죠. 오히려 좀 그런 네, 직원들이 네, 네. 아니 그 뭐 어떤 분은 오늘 얘기를 해 보니까 직장인들은 꿈이 뭐 퇴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네. 늘상 퇴사를 꿈꾸는데 혹시 좀 꽃피 씨는 언제 좀 그런 생각이에요? 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지금 같은 때 특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긴급보육 기간이니까 네네네. 이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기들은 안 와서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기는 이 코로나 발발한 이후로 하루도 안 빼고 다 등원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조금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예, 이러고 있나 싶긴 하죠. 아 우리 또 진짜 일하시는 많은 예, 분들께서 아마 이 걱정 네. 예, 진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힘들거나 그러면은 아기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이제 배웅한 애기 사진이 뭐 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렸을 때 사진인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린 애기를 두고 내가 나왔었구나 그 어린 애기를 두고 나왔는데 열심히 해야지 허투루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애기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거나 이랬을 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일하면서도 많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스스로 옥죄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회사 생활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회사 있는 동안은 약간 개인적인 건 좀 뭐든지 다 좀 빼고 일 위주로만 통화하고 일 위주인 사람들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을 너무 등한시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 그럴 때 조금 아 내가 정말 퇴근할 때 돼서야 아 내가 맞아 가정이 있는
여자였지. 아, 내가 우리 아들이 날 기다리지. 이런 걸 나중에 좀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어딘가도 뭔가 죄책감, 이렇게 자책감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요. 회사에서 회사에 나름대로 육아를 하면서 어떤 마음? 그쵸.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맞아. 좀 그런 건 우리 아들 많이 크고 그랬는데도 늘 약간 좀 미안해하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 한번 조셉이 팀장님께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몸소 터득한 회사 생활의 꿀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정말 꿀팁인데 윗사람이 까라면 까는 척을 한다. 왜냐면 임원분들이나 윗분들은 아이디어 뱅크세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많아? 물론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갈 때는 작던 크던 성공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이 낸 아이디어 너무너무 획기적인데 얘네가 왜 안 해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있죠, 하실 수 있죠.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 있겠지만 그걸로 설득하기보다는 일단 하고서 그 결과로 얘기를 네,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려야지 A를 시키셨는데 A를 안 하고서 B를 가져간다? B도 퇴짜 맞기 십상해. 저는 까라면 까가 아니라 까라면 까는 척이라도 한다. 까라면 깐다가 아니라 까라면 까는 척은 척이라도. 한다. 네. 많이 배우네요. 제가. You kiss? Yes. Yes. 남의 말이나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이것은요 술자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공경의 뜻을 표하면서 술을 주고받는 것을 이것이라 했는데요. 술자리에서 반역을 모의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차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작. 수작! 많이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수작. 정답입니다! 야, 저는 따를 수에 따를 자. 야, 저는 작당모인 줄 알았는데. 자,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야, 아 우리 그 저희가 음악을 BGM으로 틀어드려요. 우리 윤도현 밴드의 꽃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네, 김신영 씨가 부른 것도 맞아요. 우리 꽃비를 들으면서 우리 팀장인과는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뭐 지금처럼 네. 이렇게 또 멋지게 네. 네, 당당하게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네, 멋진 인생 살아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